예, 안녕하십니까. 하늘오는 천상도입니다. 오늘 저들 농원에서 키우고 있는 레드로빈 홍가시를 여기보다도 자리를 훨씬 더 넓히고 또 보기 좋은 곳에다가 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예, 저들은 이 화분을 분을 뜯어본 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잘 못하지만 저들은 어디 판매할 게 아니고 저들이 심을 거니까 예, 저들 포크레인 가지고 예, 한번 분을 뜯어가지고 옮기 심는 거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0주 정도는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밖에 다른 나무들은 전부 다 잎이 하나도 없는데 요 레드로빈 홍가시만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나무 위에 빨갛게 난 순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순입니다. 사슬나무로 잎이 당당히 예, 두껍습니다. 그리고 레드로빈은 추위에 강해서 뭐 상주에서 잘 자라는데 그냥 일본 홍가시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예, 중국지방에 심기가 곤란한데 요것은 괜찮습니다. 새순 자란 거 한번 보세요. 빨갛게. 예, 새순이 빨갛게 자랐습니다. 저들 요 포크레인에 분 뜨는 건 처음입니다. 혹시 분이 좀 가능하면 좀 덜 깨지라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뭐 좀 해봐야지 숙달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시도 부러져 그렇습니다. 여 심을 적에는 별로 안 큰 거 심었는데 별로 안 컸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총총 심었는데 나무가 커지니까 예,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예, 두 줄로 심겨놓은 거 다 옮길 예정인데 이 안에 있던 저기 레드로빈 이 안에 있던 수국도 다 옮기 심었고 이제 홍가시만 옮기 심으면 됩니다. 여기 자란 새순 빨간 거 이게 새롭게 나는 줄기와 잎은 빨갛습니다. 줄기도 빨갛고 잎도 빨갛다가 이렇게 다시 햇빛에 많이 비춰지고 성장이 되면서 엽록소를 많이 또 만들게 되면 다시 이렇게 원래 파란 잎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나무를 옮기기 때문에 옮기 몸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르기만 자르면 자른 곳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전부 다 빨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을 오랫동안 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냥 앞에 건 자른 거고 뒤에 건 안 자른 겁니다. 다 옮겨서 이제는 널찍하게 심어서 아주 큰 나무, 보기 좋은 나무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생육이 더 왕성하게 잘 클 수 있는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원 홍가시 심고 있는 중입니다. 저들 사무실 바로 옆에. 저들 차에 싣고 와가지고, 1톤 차에 싣고 와가지고, 예, 포크레인으로 예, 들어가지고, 예. 어이쿠야. 거기 안 떨어지면 좋은데 좀 떨어졌습니다. 예, 홍가시 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물은 다 심어 놓고 물 구덩이 위에다 해 놓고 만들어서 심을 예정입니다. 저들 캐는 것도 포크링을 캐고 심는 것도 거의 대부분 뭐 포크링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저들 바로 사무실 옆이니까 여기는 이제는 뭐 안 캐도 되고 안 옮기도 될 겁니다. 이걸 다 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 줄 수 있는 거 물을 이렇게 한 박에서 두 박에서 이렇게 줘도 될 수 있게끔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 물은 뭐 지금 심느라 바쁘니까 물은 못 주고, 물은 좀 이따가 다 심고 난 다음에 줄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는 저 밑에 한 그루만 더 심으면 다 심습니다. 여기에, 예, 심어 놓은 게 열 그루입니다. 열 그루. 여기에. 여기에 저들 뭐 은행나무하고 뭐 보리수 저들 살구나무, 자두나무 이런 거 있었는데 예, 그런 놈들 다 캐내버리고 레드로빈 홍가시 요거는 나무를 많이 안 자른 거고 요거는 많이 안 자른 거고 요새 것을 많이 잘랐습니다. 홍가시는 이렇게 옹기 심었을 적에는 뿌리가 많이 잘렸기 때문에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예, 많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고 안 잘라주는 것보다는 아깝더라도 잘라가지고 새로운 가지들이 그 고생을 덜 하면서 잘 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적에는 무조건 나무를 잘라서 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두둑을 만들어서 심어라 두둑을 만들어 심은 것처럼 여기는 도로 아스팔트 옆이고 저들 바로 저들 여기 냉동창고 옆쪽으로는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둑이 자연적으로 두둑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심어놓고 잘 가꾸게 되면 아마 보기 좋을 겁니다. 예, 마이요. 아, 이거 뭔 나무인데요? 홍가시 레드로빈. 와, 새로 나왔는 거라. 아니라 우리 저 밑에 있던 거. 와, 그런데 겨울에 잎이 심으면. 좋지. 와. 이거는 상록수인데 겨울철에도 잎이 안 떨어지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이제 여기 이제 시원하게 좋게 잘 만들려고 나무 묶어 가지고 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들 1톤 차에 뭐 한 7개 실었다가 이제 다 심고 몇 개 안 남았어. 포크레인이 없으면 일을 잘 못합니다.
이 구덩이 파는데 한나절 걸립니다. 잘못하면 심는데 눈 오면 돼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땅이 조건이 나쁜 데서는, 그럼 여는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조건이 좋더라도 장비를 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똑바로 섰습니다. 더 땡기. 더. 조금 더. 됐어. 예, 나무를 곧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막 100년이고 200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었습니다. 이제 포크를 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물 주면 될 겁니다. 저도 아직도 심을 나무가 한 15그루 정도 남았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다가 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들 며칠 전에 심은 홍가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가시 여기가 한 1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홍가시입니다. 노러변입니다. 예, 6차선 노러변인데, 예, 홍가시 심어 놓으니까 대부분에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오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사철나무 홍가시, 예, 저들 여기 사무실 바로 옆에, 예, 길 도로변으로, 예,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무실 바로 옆에 하고, 여기는 수양 홍도화, 빨간 고집을 수포는 수양 홍도화고, 여기 가로수 옆에다가, 여기 나무 심으려 해놓은 여기다가 이제 수구 심어 놓고, 예, 저들, 여기 수구 심어 놓은 거, 먼저 겨울철이 돼가지고 금방 날이 어두워지면 금방 해가 줍니다. 여기는 산이 있어가지고 금방 지는데, 여기 오늘 하고 며칠 전부터 심어 놓은 곳인데 전부 다 대부분 수국입니다. 요거는 예, 떡갈잎 수국 오늘 심었습니다. 루비스 리피스하고, 예, 멈치킨이라고 하는, 예, 떡갈잎 수국 오전에 심고 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홍가시 3가루 더 심었고, 안개나무, 목련, 이제 요 이제 두 골 정도 남았습니다. 두 골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국을 다 심었습니다. 원예용 수국, 나무 수국, 네, 다 심었는데 아마 올 여름이 되면 아마 상당히 보기 좋을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비닐로 물칭이 되어 있었고, 비닐로 물칭을 했고, 여기다가는 지금 현재는 날이 심을 때 물을 조금 줬지만은 또 그 흐리고 나서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현재 오늘은 오후에는 지금 이제 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엔드레스 썸머, 예, 블룸스타. 예, 트위스트 앤 샤워터. 여기는 이쪽에는 전부 다 나무 수국인데 오늘 제가 꽃을 땄습니다.
꽃을 땄고, 여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어린데, 올해는 이제 조금 있다가는 또 이제 이 가지를 다 잘라줄 예정입니다. 가지를 다 잘라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한 가지를 길러서, 예, 관상수, 조경수처럼 기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뭐 아직 별거 없는데 나중에 이제 내년 봄만 되면, 내년 여름만 되면 꽃이 많이 핍니다. 여기 에어포트에 들어있던 거, 예, 저들이 캐서 심은 겁니다. 옮겨 심은 겁니다. 그래, 안 보이는 곳에, 이 길 아래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심는 것보다, 예, 길 위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예, 심는 것이 훨씬, 예, 효과가 좋습니다. 저들은 각종 묘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수국을 비롯한 몇 가지 정도만 기르고 전부 다 수국에다가, 예, 수국 한 가지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대량 생산해 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수국 전문으로서의 면모를, 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 주는 것은 저 산에도 저 기계 가지고 엔진으로 물을 퍼 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물을 퍼서 했는데, 예, 저기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있는 게, 한 군데는 그냥 물, 수도 나오는 물을 가지고 주고 있고, 이제 준비해서 아마 며칠만 하면 아마 보기 좋게 다 만들고, 여기다가 저들 이제 홍가시는 심었으니까 배롱나무 아니면 칠자와, 예, 같은 꽃이 피면 보기 좋은 나무들을, 예, 여기다가 심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들 하우스 속에, 예, 각종 묘목하고 에어포트에 들어있는, 예, 나무들입니다. 수국인 올 봄에 심었다가 이제 지금 이제 꽃이 지고 또 이거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잘라가지고 또 내년에 꽃이 피도록 그래 갈 예정입니다. 저들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포장은 요 도로변에 요거 하고 산에 하고 또 저들 다른 곳에, 예, 하우스하고 아직도 몇 군데 됩니다. 예, 또 다음 기회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